네, 다음 축사가 있겠습니다. 먼저 정장석 평택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네, 평택시가 3개시군이 통합된 지 29년이 됐습니다. 그동안 3개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또 지역 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평택시는 잘 극복해서 이제 평택시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평택하면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또 가장 미래에 큰 역할을 할 도시로 국민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.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또 그리고 특히 그동안 시가 발전하시도록 도와주신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평택시가 60만을 넘어서고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건에서는 물론 시 공무원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선출지 의원님도 있었지만 가장 큰 공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. 시장님이나 시의회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. 외형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도 내식을 다지면서 또 살기 좋은 그런 평택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수상자 여러분들의 공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지금 평택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또 100만 평대 상황에 나아가고 있는데 급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뭐 교육이나 교통이나 주거 이와 관련된 것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 당선자로서 또 국회의원 시정활동하면서 의정활동하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최장장 호선호 이광 최장원 이진범 대학교수나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적인 분사 중심으로 국민 화합 및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으로 투자자 안중호 민경남 이분은 남다른 공헌 지금 내가 못 찍었잖아요. 그래?